오늘의 생활경제입니다. 여름철 불청객 해충. 요즘처럼 덥고 습한 날씨에는 각종 벌레들이 더 기승을 부리죠. 간단한 생활습관으로도 해충을 퇴치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먼저 모기입니다. 모기는 고인 물에 알을 낳기 때문에 오래된 꽃병이나 화분 받침에 물을 자주 버려야 합니다. 어항이나 가습기도 모기 유충이 서식하기 좋은 곳이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또 여기저기 성가시게 들러붙는 파리는 쑥 냄새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쑥을 태우면 파리도 쫓고 덤으로 공기도 맑게 한다고 하네요. 과일이나 음식물 쓰레기에 꼬이는 초파리, 도대체 어디서 날아들었나 궁금하셨죠? 과일 꼭지나 채소에 알 상태로 붙어서 집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먹고 난 과일이나 채소 껍질은 밀봉해서 바로 버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장마에 이은 태풍으로 집안 곳곳이 눅눅해졌는데요. 곰팡이라도 피기 시작하면 눅눅한 습기 걷잡을 수 없습니다. 다 본 신분은 버리지 마시고 신발장에 또 옷장에 옷 사이사이에 끼워두면 습기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제습제는 가죽옷이나 구두에 직접 닿지 않게 해야 합니다. 가죽 제품이 단단하게 굳어지거나 모양이 변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물에 젖은 신발은 그늘에 말려야 하는데요. 통풍이 안 되면 오랫동안 물기가 마르지 않아서 군내가 나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옷걸이를 이용해 보시죠. 이렇게 철사로 된 옷걸이를 S자 모양으로 구부려서 운동화를 걸어두면 통풍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멀리 산과 바다로 떠나는 여행 대신 도심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 바캉스는 어떨까요? 선선한 밤바람을 맞으며 운치 있는 고궁 거닐어 보시죠. 경복궁 야간 개장은 11일까지입니다. 국립고궁박물관도 함께 열려있다고 하니까 늦기 전에 다녀오시고요. 운현궁은 8월 29일까지, 금요일에는 야간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덕수궁은 매일 밤 9시까지 밤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요. 매주 목요일에는 전통 국악공연 풍류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고궁 근처 미술관도 볼거리가 풍부합니다. 서울 시립미술관에서는 외국 화가들이 본 서울의 풍경이 전시되고 있고요. 세종문화회관은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에 맞춰서 교황 사진전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생활경제였습니다.